안녕하십니까. 백마렉TV 김민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구독자님을 만나러 갑니다. 집안에도 구독자분들이 주신 선물이 가득한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뭐냐? 구독자님 만나자마자 차 바퀴 싹 다 뽑아서 빼들어가지고 흰색으로 쌉도색 갈겨버리면 바로 겁에 질려가지고 눈물 줄줄 싸면서 다시는 절 만나지 않겠죠. 한번 공포의 끝을 보여주도록 하죠. 렛츠고. 근데 이 차는 왜 트렁크가 안 열리는 거죠? 카메라 넣어가야 되는데 느낌이 쎄하군요. 시동이 안 걸리는군요. 쉣. 할 수 없이 느린 차라도 끌고 나서 봅시다. 오늘 구독자님 휠 빼앗들어가지고 바로 300km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작전 실패하기 일보 직전이군요. 자, 여기가 랑데부입니다. 길 119. 자, 도착 반갑습니다. 휠 119. 오, 감사합니다. 사장님과 작전 모의 당장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휠 119 구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초 몰린 거 보셨죠? 11시가 돼버렸군요. 드래프트 차돌 모자이크 하느라고 그냥 시간 가는 줄은 몰랐군. 죄송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휠119 무료 휠 도색 이벤트 싹 공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인스타 박아주셨는데요. 제가 지인 차들 또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안 뽑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투표도 올리고 그걸 도대로 인기 순 켜가지고 추천 박았는데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축하드립니다. 도색하고 가셨잖아요.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때 영상을 보고서 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왔다. 근데 모르는 사람으로 뽑혀가지고 좋아했는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군요. 어, 안녕하세요. 뭐야, 이미 아는 사람이었잖아? 아,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랜덤으로 뽑아도 다 아는 사람이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 인천 사는 이건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레드콘, 서킨 행사 등등에서 오피셜로 엄청 고생해주신 감사합니다. 어, 오늘 선물 그냥 엄청 고생해주시는 학생분이셨습니다. 오. 정말 장난 아니군요. 축하드립니다. 레드콘 오피셜 아니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이 휠을 제가 직접 뽑아가지고 칠도 제가 칠할 겁니다. 완전히 그냥 떼국물 줄줄 흐르게 칠해드릴게요. 하여튼 바퀴 당장 뺏어보도록 하죠. 일단 이거 끼고 집에 가세요. 이게 더 낫군요. 그래도 집 가다가 바퀴 뽑히나 되니까 토크렌치로 정확하게 해주고요. 자, 이제 끌고 가십시오. 이제 흰색깔, 네, 흰색깔 휠로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색칠 이상하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간지나게 되는 거죠. 글씨 쓰셔도 돼요. 아, 글씨 써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지금. 차가 혼다 시빅으로 순식간에 쌉간지로 되셨네요. 차 찾으러 오실 때도 뵙겠습니다. 다음날. 자, 오늘은 구독자님 휠 300km로 쌉 달릴 수 있게 포로시 점프 한번 뛰어볼까요? 배터리도 이거 5년 된 거라서 상태 마팅이 완전 나갔는데요. 근데다가 이 폰 충전기랑 보링이 배터리를 야금야금 다 먹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다 점프를 한번 해야 돼요. 한번 열어보세요. 네, 열렸습니다. 까다롭네요. 배터리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당장 날려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휠119 수강색으로 싹 들어가 볼까요? 자, 옷 갈아입었고요. 타이어 탈착부터 샌드블라스트, 군체 도장, 기스나면 끝장입니다. 클리어 열건조, 휠 장착, 휠 밸런스, 토크렌치까지 이 두 눈으로 남낱이 당장 배워보도록 하죠. 제가 색칠한 바퀴는 이제 백마렉TV 지문 자국 100개 만들 까고 하라고는 아니고 사실 저도 도색 세계 최정상급 장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전부 알고 계시죠? 시작합니다.
처음 이렇게 배우면 저처럼 바보 같네요. 아니 잘하시는데요. 그럼 이제 필 테스트 한번. 문제가 있는지. 이제 올라가면 이 색깔은 끝장입니다. 이 건메탈의 마지막 모습. 자 이제 도색을 위한 준비 샌드블락. 이것만 끝내고 밥 먹고 오죠. 광이 죽는 게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광을 싹 죽여서 도색이 절대 안 까지게 표면을 준비합니다. 밥 시간. 여러분들은 노르웨이 고등어 맛을 아시나요? 고등어 시켰는데 왜 오징어 볶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존나 맛있군요. 밥까지 싹싹 입어 먹는 휠119 식구들 정말 상남자군요. 잘 먹겠습니다. 제 포르쉐 어드반 휠도 여기서 도색했습니다. 까지 찍이는군요. 휠 에볼루션. 이제 색깔 한번 칠해볼까. 여러분들은 흰색 휠을 왜 끼우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랠리에서 많이 쓰였는데요. 휠이 흰색이면 휠에 생긴 크고 작은 크랙들과 데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더 안전한 주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까지 찍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하는 거예요. 캔 스프레이랑 카페인트 후기는 칠해봤지만 이 분체 도장은 처음인데요. 이게 액상 도장이랑 다르게 내구성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순정 빌들도 분체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정말 끝내주는군요. 자 클리어 코팅. 클리어까지 낭낭하게 분체 도장으로 안쪽까지 엄청 많이 두 바퀴씩 싹 깔겨버려가지고 마치 요새 유행하는 휠에다가 설탕물을 녹여서 코팅한 탕수육같이 정말 달콤하게 반짝반짝하군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니까 운진 엄청 많이 끼는 림 안쪽까지 흰 색깔이 오랫동안 영롱하게 빛나길 바라봅니다. 이제 오븐에 넣어놓고 퇴근 싹 하려보도록 하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내일 휠 끼러 오십시오. 와버리셨군요. 이제 제가 훔쳐간 휠을 돌려드릴 때가 되었군요. 당장 껴드리도록 하죠. 이제 기스나면 진짜 끝장입니다. 조심스럽게 타이어 다시 끼우고 휠 밸런스 마이크로 컨트롤 무게 배분 완벽 맞춘 다음에 와우. 제가 달다 기스나면 어떡하죠? 아 이거 아신다니까. 뭐 하시는 거죠? 까망너트 GX 거예요? 네. 요 놈의 새끼가 휠을 다 갉아먹습니다. 저 짜뜬 새끼. 저도 바꿔야 되는데. 17mm요? 네. 21mm? 네. 저는 왜 안 주죠? 126Nm 도크로 싸박아드리며 완성! 자 이렇게 저의 노동으로 흰색 초절정관지 휠을 가지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시죠? 정말 찌리는군요. 따봉! 자 여기까지 휠 도색 분체 도장하는 과정 직접 배우고 3일 동안 알바하면서 구독자분께 무료로 휠 복원과 도색을 그것도 아반떼 스포츠 수동 싹 근무 차량에다가 BBS 흰색으로 끼워버렸더니 아주 뿌듯하고 바퀴 굴러가는 모습 진짜 간지 바퀴가 돌아가는지 지구가 돌아가는지 내 머리통이 돌아가는 건지 빙글빙글 돌고 깔쌈 튀기는군요. 잘 쓰세요. 그럼 저는 이만 그란 투리스모 보러 한번 당장 날아보도록 하지요. 안녕.